것 같아요. 여기서 부자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내려가시고. 쉼 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했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박혜수입니다. 차 아니라서 건방지지만 저희 팀들과 함께 노미네이트된 청룡영화상의 레드카펫을 밟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 저희 영화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드립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신인상이라는 후보가 너무 사실 뜻깊죠. 인생에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합니다. 지금 촬영의 막바지에 있는 거는 드라마 키마이라라고 사랑한 이희준 배우님과 함께 그리고 또 수현 배우와 차주영이라는 전 배우 4명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드라마인데요.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덫에 걸린 듯한 수사물. 재밌습니다. 청춘들이 받는 나무신 인상에 용하게도 38세 박혜수가 신인 나무상의 후보에 올랐다. 신인상 주세요. 주세요. 오늘 생일이에요. 주세요. 많이 있어가지고 동생들이랑 같이 쓴 것도 참 재밌는데 이제 청룡 영화상 최고령자 신인상 수상자가 됐어. 역사를 쓴 생일이고 또 100주년에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우리 BH 화이팅. BH가 없었으면 바해수도 없었겠죠. BHS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안녕하세요. 오늘 2019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시상하러 왔어요. 아 정말 보고 흥분되는 날일 것 같아요. 네. 후보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시상하는 것도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. 같이 가도 될게요.
이게 가려한 겁니다. 좀 지정이 가려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박혜수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베이치. 아, 오늘 너무 뜻깊은 날입니다. 정말 기적적인 하나하나 다 세포에 새기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